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MTV 공원필드의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물건은 아니고 아는 형님의 물건인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를 컨셉으로 한 도색이 된 액션 아미의 T10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띄웠습니다. 메이플리프 델타 후보고무를 장착하였으며 액션 아미 T10 물건답게 스무스한 장전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따로 광고 들은 거 없습니다. 아, 물론 광고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다리 맞은편으로 뛰어가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을 저격하는데 실패하고 저는 자리에 몸을 숨겨 적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에는 이번에는 제가 다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적들의 사격 때문에 일단 자리를 옮기고 다시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잡아! 너지? 아, 진짜 이씨.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갔습니다. 총의 명중률이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아무래도 호복고무의 경도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하면 소음기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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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은 언덕 쪽으로 갔습니다. 원킬! 내가 될게. 다음 게임은 다시 다리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때 저곳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아군이라 생각하여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다시 다리의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한 명을 잡고 조금 더 던진답니다. 넘어있는 그 다리 위, 다리 위. 다리 위. 키튼 플리즈. 키튼 플리즈. 키튼 플리즈.
캡틴 플리즈. 다음 라운드는 다시 다리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적을 저격하고 저는 적이 제 위치를 대략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른 위치로 갔습니다. 우와, 저. 헤이, 헤이. 이 까쥬. 아, 앞에 위에.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마지막 라운드는 시작 지점 근처에 풀숲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